속보입니다. 21호 태풍 하이탕이 일본 도쿄를 강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제22호 태풍 날개가 오늘 27일 목요일 오전 발생했습니다. 이 태풍은 30일 오전쯤 필리핀 마닐라 인근을 통해 상륙한 뒤 남중국해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현재 22호 태풍 날개는 오늘 오전 9시 기준 필리핀 마닐라 동남동쪽 약 1,140km 부근 해상에서 시간당 28km씩 남남서쪽으로 이동 중이며 중심기압은 1000헥토파스칼, 최대풍속은 초속 18m, 시속 65km이며 강풍반경은 250km입니다. 22호 태풍 날개는 계속 서진을 거듭해 30일 일요일 오전 9시쯤 강도 중으로 필리핀 마닐라 인근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문제는 22호 태풍 날개가 일본 오키나와 역시 강하게 강타할 것으로 유럽 중기예보센터 ECMWF와 미국 기상청 GFS의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 태풍 진행에서 예측이 되면서 일본 열도가 충격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반도에는 영향이 없겠지만 태풍 날개가 일본 오키나와를 강타하게 되면서 이번 22호 태풍 날개의 피해를 가장 먼저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오키나와는 피해가 이번에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으며 특히 오키나와의 최근 산사태나 싱크홀 등 비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22호 태풍 날개는 북한에서 제출한 태풍명입니다. 현재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거대한 소용돌이가 관측이 되고 있는데 휘남노가 따뜻한 해수온에서 몸집을 불렸던 것처럼 22호 태풍 날개 역시 이 오키나와 부근에서 몸집을 불리고 있자 이 같은 소식에 일본 열도는 완전 패닉 상태에 휩싸이고야 말았습니다. 현재 오키나와 상황은 아직도 아수라장인 모습입니다. 오키나와 현 미야코지마 주변 일대는 여전히 지나갔던 태풍들의 상처가 남아있으며 곧 22호 태풍 날개가 일본 오키나와를 강타할 것이라는 예측에 오키나와 주민들은 생필품을 사재기 하는 등 현재 대형마트는 라면과 생수가 없고 사재기로 인하여 마트에 식품이 없으며 가격들도 미친 듯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번 22호 태풍 날개에 대하여 일본에서는 22호 태풍 날개가 일본으로 북상하지 않고 한반도로 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반도가 위험에 처했다는 주장을 하였었으나 결국 일본 기상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주요 기상청들이 이번 22호 태풍 날개가 일본 오키나와를 강타할 것이고 한반도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자 허탈해하는 모습입니다.